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다음 물건 이제 뭐냐면 전자기 유도라는 거예요. 자, 앞선 시간에 이제 뭘 배웠냐면 전류를 흘려줌에 따라서 어떻게 됐다? 자기장에 대해서 전류가 힘을 받고 그로 인해 움직임, 힘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운동에너지로 바뀌었죠. 전기에너지로 운동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였다면 이번 전자기도예요. 뭐냐면 뭘 이용을 해서 자기장의 변화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랑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어떤 예를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전동기를 돌렸잖아요. 전류를 운동에너지로 바꿨다면 이번에는 운동에너지를 만들어요. 운동에너지를 통해서 얘를 움직여가지고 전류를 생산하는 거예요. 우리 쉽게 발전소들이죠, 발전소. 발전소의 원리가 바로 여기서 와요. 발전소의 원리. 수력 발전. 어떻게? 물의 낙차를 이용을 해서. 물을 쫙 떨어뜨리면 이게 어떻게? 물레방아가 뺑글뺑글 돌잖아요. 실제로는 물레방아가 도는 건 아니지만, 그 물레방아처럼 생긴 게 돌아요. 얘가 돌면서 전류를 생산해요. 그 원리를 보자는 거죠. 화력발전소에서 불을 지펴. 물을 끓이거든요. 터빈이라는 걸 돌려요. 이 터빈이라는 게 돌아가면서 전류를 만들어. 원자력발전은 우라늄을 쪼개. 그리고 이걸 또 물을 또 끓여. 터빈을 돌려. 전기 생산해. 태양열, 물을 끓여. 터빈을 돌려. 전기 생산해. 다 어차피 원리는 다 똑같아요. 뭘? 운동에너지를 전류로 바꿔주는 원리예요. 그거를 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자기장의 변화가 어떻게 전류의 생산을 만들어내는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자석이 있을 때, 자,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코일이 감겨 있어요. 지금 어떻게 감겨 있는 거냐면, 요렇게 감겨 있는 거야. 요렇게 감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야. 그러니까 앞. 헷갈릴까봐 써볼게요. 여기가 뒤에요. 앞, 뒤로 이렇게 돼 있어. 그렇게 되고, 예를 들어 여기가 N극이 있다라고 합시다. N극. N극이 있어요. 자, N극이 있으면, 이제 실제로 이제 힘을 어떻게 받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N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밀어줍니다. 앞으로 밀어주면 여기는 자기력 선이 N극에서는 많이 나와, 조금 나와. 이때 나오는 방향이잖아, 자기력 선이. 그러니까 자기력 선을 표현을 해보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N극이 이렇게 이제 뻗어나온 거예요, 자기력 선이. 이렇게 뻗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올수록 자기력 선의 양이 많아지겠지. 그러면 이 코일은 어떻게 돼요? 자기력선이 적었다가 많아지는 거야. 자기력선,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이 코일은 어떻게 하느냐? 자, 옛날 전래동화 중에 어떤 전래동화가 있냐면 청개구리 얘기했어요. 청개구리 아들. 엄마가 맨날 일로 와 그러면 절로 가고, 밥 먹어 그러면 밥 안 먹고, 먹지 마 그러면 그때 밥 먹고, 이런 애였어. 마지막 엄마가 유언으로 뭘 남겨? 나를 어디에 묻어라? 개울가에 묻어라. 그럼 개구리가 산에 묻을 줄 알았거든. 근데 마지막은 유언을 따른다고 개구리가 묻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맨날 물이 범람하면 문어를 묻히잖아. 그래서 개구리가 엄마 안 돼 라고 개굴개굴 운다라는 그런 전래동화예요. 어쨌든 청개구리 하는 거야. 항상 말하는 건 반대로 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기력선이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자기력선 많아지는 거 별로 난 싫어.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 얘를 밀어내려고 하겠지.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자기력선의 변화가 생기느냐? 여기서는 이렇게 밀어내버려. 오지마 라고 하면서. 오지마. 그럼 봐봐. 나오는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뭘로 유도되겠어? 어떤 극이 나타나겠어요? 이쪽으로. 여기서 자기력선이 나오는 방향이지. 그러면 N극이 올 때 얘를 밀어내기 위해서는 얘는 뭘로 유도되는 거야? N으로 유도가 되는 거예요. N극 유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N극 유도가 되니까 우리 이거 오른나사 법칙 이용을 해서 보자 하면 아까 어떻게 했어? N극 유도가 되려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요렇게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 요렇게 흐르는 거지. 자,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 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기가 무슨 극이 되고? 플러스. 플러스? 아, 그게 아니지.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되고
원래 얘는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었어, 흐르지 않는 코일이었어? 흐르지 않는. 흐르지 않았는데 자석을 가까이 대니까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왔어. 그럼 이번엔 아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생각하는 거지. 여기 N이고 S니까 아 그래 네가 오지 말라니까 나는 가겠어. 나는 가겠어. 나는 떠나련다. 똑같은 코인인데 모양이 이상하네. 자 그래서 앵그 그림은 어떻게 했느냐, 뒤로 가버렸어 이번. 그래 오지 말라니까 나는 가겠어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자기력선이 이렇게 점점 어떻게 돼? 개수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또 아쉬웠나 보지. 아쉬웠어. 오지 말라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번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안 돼. 가지 마, 가지 마. 붙잡는 거야, 이제. 질척거리죠, 이제. 올 땐 밀더니 이제 갈 땐 또 아쉬운 거야. 밀기 시작합니다. 땡겨, 땡겨, 땡겨. 오지, 가지 마. 일로 와, 일로 와. 땡깁니다. 땡겨, 되는 거죠. 땡겨.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뭘 유도가 되고 이러면? 유도가 돼요? S로 유도가 됩니다. S로 유도가 돼요. 여긴 N으로 유도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전류가 어떻게 흘러?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로 흐르게 돼요. 이렇게 반대로 도니까. 반대로 감기니까. 그러니까 전류가 반대방으로 흘러버려요. 나는 전류 흘려줬어? 안 흘려줬어? 안 흘려줬어. 안 흘려줬어. 근데 뭘 움직이니까? 자석을 움직이니까 전류가 흘러버리네. 얘를 빨리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더 전류가 빨리 흐르겠지. 전류가 빨리 흐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류가 빨리 흐른다. 자, 1초 동안에 움직인 전하. 몇 개의 전하가 움직이느냐? 우리 이걸 뭘로 얘기해요? 암페어든 암페어. 1초 동안 흐른 전하의 양을 우리가 암페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단위 암페어 쓰죠. 그러면 전하가 빨리 움직여. 그러면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세진다라는 거지. 빨리 움직여. 그 다음에 좀 더 강한 자석을 쓰게 돼요. 자기력선 변화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전류가 또 빨리 흐르겠죠. 전류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석을 쓰거나 빨리 움직이거나 아니면 코일을 많이 감아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코일을 많이 감으면 그럼 또 흐르는 전류의 양이 많아지겠죠. 이렇게 유도와 대답하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바로 전자기 유도라고 그래요. 이 단원 맨 처음 전기와 자기 파트에 맨 처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정전기 유도가 있었어요. 대전된 물체에 도체를 가져다 대면 어떻게 돼? 이 도체도 뭐 이렇게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나눠지잖아요. 전기를 띠게 되죠. 그렇듯이 얘도 자기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고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 N극을 가까이 갔을 때는 N으로 N극을 멀리서 S로 유도가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보자. 얘가 S고 이렇게 오더라는 거야. 똑같이 잠겨있어요. 이번에 S로 옵니다. 근데 자기력선이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쪽이잖아. 자기력선이 여기 들어가죠. 네. 그쵸? 들어가는 쪽이니까 이제 이번에 얘가 어떻게 하겠어? 점점 땡기는 게 많아. 땡기고 하니까 얘가 어떻게 하려고 할까? 미련해. 아니야, 내가 더 많이 가져갈 거야. 얘가 가져간 게 많았잖아요. 그럼 나도 많이 가져가려고 막 땡기기 시작하겠지. 막 땡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뭘로 유도돼? S로 유도가 됩니다. 여기는 N으로 유도가 그러니까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로 흐르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어! 그래? 오지 말라고? 알았어 갈게. 그래 나는 떠나겠다. 나는 떠나련다. 그래가지고 멀리 떠나요. 그러면 이제 가져가는 양이 줄어들잖아. 가져가는 양이 줄어들잖아. 자기력선의 양이 줄어드니까 이번에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할까? 어? 아니야. 더 가져와도 돼. 가져가, 가져가. 더 가져가! 가져가라! 해서, 뭘 유도가 돼요? N으로 유도가 되는 거지. 여기가 S가 돼.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극, 플러스잖아, 마이너스가 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올 때는 오지 말라 그러고 갈 때는 가지 말라 그러고 올 때는 오지 마, 갈 때는 가지 마. 요걸 이제 패러데이가 이런 걸 발견했어요. 패러데이가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 마이클 패러데이가 발견한 그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그래요. 요걸 이제 다른 이름을 또 뭐라고 하느냐? 속된 말로 이제 이렇게. 얘가 이제 아까 청개구리 같다 그러잖아.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요걸 이제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청개구리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지마 가지마 법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오지마 가지마. 그 다음에 나는 또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요. 애니메이션 보면 이제 나쁜 남자들 있잖아. 나쁜 남자들 막 좀 이제 여자에게 좀 잘해주면 오다 주웠다 툭 얘가 좀 괜히 이제 튕기고 막 이러잖아. 평생 나쁘게 대하다가 갑자기 좀 얘가 떠날라 그러면 하나 툭 던져주고 이런 거지. 약간 츤데레 스타일. 내가 좀 추구하는 바가 그런 거기 때문에. 아니 내가 그렇게 되겠다는 거 아니야. 내가 좀 그런 사람들 좋아해서 약간 좀 매력이 느껴지더라고. 이상한 거야. 그래서 조금 그런 나는 좀 츤데레 스타일 이렇게 좀 부르고 있어요. 츤데레 법칙이다. 뭐 그건 이제 민승이가 이해하기 편한 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원리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움직임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는 뭘 움직이고 있어? 자석을 움직였단 말이야. 자성체를 움직였어. 근데 내가 자성체 가만 두고 코일을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코일 움직여버리면 어떻게 될까? 자석이 움직여. 코일 움직이면? 자석 움직여요? 아니 자석 움직이는 거 아니고 코일을 내가 왔다 갔다 시키면 이것도 자기력성의 변화가 생길 거 아니야. 코일을 가까이 가야 되면 여기 N에서 나오는 자기력성이 증가하니까 N으로 유도가 되고 멀리 가면 S로 유도가 되고 N으로 유도, S로 유도되고 N으로 유도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석을 움직이나 코일을 왔다 갔다 시키나 뭐는 흘러? 전류는 흐른다고. 그러니까 자석은 가만 고정시켜두고 코일을 움직이든지 아니면 얘 가만 놔두고 자석을 움직이든지 결과는 어떻다? 똑같다. 똑같다. 어차피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걸 이용을 해서 뭘 생산해? 전류를 생산합니다. 그렇게 생산된 전류를 뭐라고 하느냐?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형성된 전류 이렇게 불러요. 너무 길잖아. 좀 줄였으면 좋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냐? 이거를 뭐라고 불러? 유도 전류라고 불러요.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형성되는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하는 거야. 줄임말이 참 좋을 때가 있어. 입이 별로 안 아프거든. 유도전류가 형성되는데 그럼 이 유도전류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는 거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뭘 변화시켜요? 자기력선의 양을 변화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의 전동기를 다시 한번 끌고 와 보겠습니다. 전동기를 끌고 옵니다. 전동기를 이용해서 유도전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자 하면 자, N, S가 있어요. 자, 아까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여기 전류자가 있었고 그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거였잖아. 아까는 이걸 이용해서 뒤에 있는 프로펠러를 돌렸는데 이번엔 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얘를 움직여주는 거야. 전류는 흐르지 않아요?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얘를 움직여주는 거야. 얘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얘를 위쪽으로 움직이고 여기를 아래쪽으로 움직인다고 합시다. 아래쪽으로 움직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도선은 여기 있는 도선 잘 봐봐요. 자, 처음에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얘가 올라감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 N극과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멀어지죠. 멀어지니까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무슨 극으로 유도되려고 하겠어? S극. 멀어지니까 얘를 끌어당겨야 되니까 S극으로 유도되려고 하겠죠. S극으로 유도된다는 얘기는 뭐야? 어디가 S극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S극이 된다는 걸까?
자기력선이 어떻게 형성된다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거야? 요즘 이제 약간 감이 안 오죠? 자, 요거를 이해하려면 이렇게 보면 돼요. 예를 들어 얘를 위로 올렸어. 위로 올리죠. 위로 올리면 여기 있는 원래 여기 N극이 있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감에 따라서 거리가 멀어지니까 여기 있는 도선에서 여기 있는 도선에서 자기장이 형성이 될 텐데 자기장이 형성이 될 때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까라는 거지. 어느 방향으로 앞에서 뒤로 가는 전류냐 뒤에서 앞으로 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느냐라는 거죠. N은 뭐예요? 어떤 성질이 있어요? 끌어 자기력선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되려고 해? 나오는 양이 줄어드니까 붙잡으려고 하겠지. 그럼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방향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어디로? 안쪽으로 들어오겠지.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요거를 좀 쉽게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또 손바닥을 펴면 돼요. 같은 원리야. 자, 아까는 뭘 읽었냐면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읽었어요. 그때 힘의 방향을 우리가 유출했잖아. 이번에 뭐가 나와있어? 힘의 방향이 나와있습니다. 힘의 방향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이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는 거야?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이쪽으로 흐른다라는 거지. 전류는 이렇게 흘러요. 그럼 왜 전류는 이렇게 흐르느냐라는 거지. 이쪽으로 흐르게 되면 감는 방향이잖아요. 감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멀어지니까 붙잡으려고 하는 거야. 이때는 뭘 읽어줘야 되냐면 요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위아래를 봐야 돼요. 위아래를. 자, N이랑은 멀어지고 S랑은 가까워져. N이랑은 멀어지고 S랑 가까워지니까 요 위는 뭘로? S를 유도가 되는 거. 여기는 N을 유도가 된다라고 봐야 돼. 쉽게 보려면 쉽게 얘기해 보면 돼요. 그러면 N이고 S를 유도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떤 거냐면 여기가 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N으로부터 멀어지지. 그럼 얘 이 위쪽은 S를 유도되려 할 거 아니야. 도선이. 여기 얘 입장에서 보면 얘는 가까워지고 있잖아. S랑. 그러니까 얘랑도 멀어지니까 S로 어쨌든 유도가 되는 거지. 얘 같은 경우는 N이랑 가까워지고 S랑 멀어지니까 뭘 유도해? N으로 유도가 되는 거. 그러니까 N방향, S방향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감이 와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원리를 알기 위해서 여기는 도선이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 있는데 얘를 이리로 끌고 가면 어떻게 해요? 이 도선은 어떻게 유도가 될까요? 도선에 어떻게 유도가 될까? 오른쪽이 S. 여기가 S. 여기는 S잖아. 멀으니까 S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S로 유도가 되는 거야. 요 방향으로 가게 되면 N으로 유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뭘 유도되려고 하고 S로 유도가 되려고 하고 어디까지? 요 끝까지 갈 땐 S로 유도가 되고 요렇게 돌 땐 N으로 유도가 되는 거지. 이리로 갈 땐 S, 이리로 갈 땐 N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요런 흐름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N에서 S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위아래로 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위아래로 돌기 위해서. 전류 방향이 어떻게 나가겠어? 내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하는구나. 미안해. 내가 말로 어머니한 거구나. 그러니까 쉽게 모르면 이 손바닥 펴서 보시면 된다고. 알겠죠? 네. 요, 요걸로 이해하시는 게 빠르겠네. 내가 지금 너무 설명을 꽈서 좀 그런 것 같아. 어쨌든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는 거지. 자, 힘은 위로 받고 자기장은 이렇게 가니까 전류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즉 어디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쪽이 뭐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뭐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하더라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전류가 뭐가 된다?
유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유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53페이지 가서 이제 발전기의 원리가 나와 있는데, 자, 회전을 줌에 따라서, 회전을 주죠.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돌 때, 자, 그럼 어디가 지금 유도가 되고 있어요? 자,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돼? N에서 S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림상으로는 지금 반대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는 어느 방향으로? 반시계로 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도전류는 어느 쪽으로 형성이 되는 거야? 어? 잠깐만. 오씨. 쏘리, 잘못 그렸어. 다시. 아, 어쩐지. 다시. 우리가 이거, 내가 S일 때. 자, 정류자 있고, 이렇게. 자, 이렇게 될 때, 봅시다. 내가 예를 들어서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면 이렇게 반시계로 돈다라고 방향을 잡았어요. 반시계로 돌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밑으로 가고 여기 위로 가겠죠? 네. 밑으로 가고 위로 갈 거야. 자, 그렇게 될 때 자기력선의 방향은 어떻게 나와? 이렇게 지금 나타나잖아요? 네.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날 때 힘의 방향은 아래로 위니까 이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N으로부터 멀어지고 S와는 가까워지는 거고 얘는 N과 가까워지고 S랑 멀어지는 거잖아.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N이랑 멀어지니까 이 도선 자체는 뭘로 어떤 극을 유도가 되려고 한다? S 어디서 어디? 어? N으로부터 멀어지니까 S로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는 뭘로? S로 유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뭘로? N으로 유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거대한 하나의 자석으로 생각을 하세요. NS, 거대한 자석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걸 이제 읽어나갈 때 어떻게 읽으면 되느냐. 자기력선 어디서 나와? 어디로 들어가? N에서 S.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죠. 이렇게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감기는 방향이다라는 거야. N에서 S로 이렇게 봤을 때 요 절반, 요 절반을 보세요. 요 절반 봤을 때 여기는 어때? 요렇게 들어가는 방향이지. 이 방향이잖아. 요렇게 도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요렇게 감긴다라는 거야. 그럼 감기니까 어디가 앞이야? 이쪽이 앞이잖아요. 이쪽이 앞이죠. 그럼 뒤에가 뭐고?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흐르게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 이렇게 어느 쪽? 이쪽 감겨 올라가는 방향이잖아요. 감겨 올라가게 되고 여기는 감겨 내려오고 여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 요 방향이잖아. 요 방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감... 아! 어? 이렇게 되고 여기는 요렇게 감긴 거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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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잖아. 이렇게 감기는 방향이죠. 요렇게 여기 지금 아래로 힘을 받게 되면 여기가 지금 S극의 유도가 되잖아요. 네. S가 되잖아. 이렇게 놓고 봐요. 얘가 N, 얘가 S일 때 N에서 S로 자기력선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력선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쪽 절반은 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어떻게 형성돼? 요렇게 형성되죠. 요 반시계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여기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어?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방향이죠. 여기는 어떻게 형성? 요렇게 형성인 거죠. 이건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은 요렇게 감기는 거잖아. 이렇게 감기니까 어디서 어디로? 앞에서 뒤로 가는 방향이죠? 그럼 어떻게 가는 거야?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가더라라는 거지. 그럼 지금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 이렇게 돈다라는 거야. 어디가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야? 이쪽이 플러스야? 여기는 뒤에서 앞으로.
여기는 앞에서 뒤로 그러니까 왼쪽이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이쪽이 마이너스인 거고 이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지 원리 알겠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둔다는 게 뭔지 모르겠다 아 이렇게 둔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이게 지금 요 선은 뭐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력의 변화잖아요 자기력의 변화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그냥 하나의 자석으로 보는 거야 하나의 자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자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얘는 어디로 가? 밑으로 가죠 밑으로 가기 때문에 밑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돌아? 이쪽으로 이렇게 돌겠죠 네. 그럼 N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있고 S와는 가까워지고 있죠 그럼 무슨 극으로 유도가 되는 거야 얘는? S로 유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가 어디까지? 이렇게 올 때까지는 뭘로? S로 유도가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 갈 때는 뭘 유도돼요? N으로 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런 원형 자석 하나로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요렇게 극을 나눠볼 수가 있겠지 여기는 N, 여기는 S 그러면 자기력선이 요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자기력선이 요렇게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요 절반을 놓고 자기력선의 방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력선이 이렇게 감기는 거라면 요렇게 감기는 방향이라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와요? 뒤에서 앞으로 와야 이렇게 흐르는 거지 근데 저거 원형 자석이 있는 거라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놓인 거야 아니면 이렇게 된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가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이쪽이 N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얘가 지금 이렇게 도는 거잖아 여기에 지금 요 판대기 여기에 있을 때 여기가 N 얘가 S라면 N, S라면 이 판대기 내에서 요게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죠 N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지금 이 도선 자른 거야 자른 거 단면이에요 단면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뭘로? S 여기서 여기까지는 뭘로? N. N으로 가야겠지 자 이렇게 되면 S니까 이 S 그러니까 N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죠? 자기력선이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단면이야, 단면. 그러니까 정면에서 지금 봤을 때 자기력선이 지금 요 방향인 거지. 반시계로 지금 돌고 있더라라는 거야. 그럼 이게 반시계 돌려면 이게 잘린 단면이 어디가? 뒤에서 앞으로 와야 자기력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해 돼요? 내가 뭐 억지 부립니까? 좀 원리를 좀 설명하고자 지금 풀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돼야 자기력선이 요 방향이겠지. 어디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는 이렇게 NS라고 보면 위에가 아니고 아래가 S라고 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이렇게 감겨야 되니까 얘는 뒤에서 앞으로 오는 방향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고 여기 절반은 S에서 N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되려면 시계 방향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시계 방향이지 그러니까 얘는 앞에서 뒤니까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거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걸 좀 쉽게 하려면 보면 돼 그 얘를 뒤집어서 보면 돼요 뒤집어서 뒤집어서 보면 좀 편하게 볼 수 있어 저거 그 그림이 그거 입체인지 이렇게 된 건지 헷갈려가지고 아 어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워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거고 양 옆에 자석이 근데 얘가 누워있으려면 자기력선은 어떻게 형성돼? 이렇게 위아래 형성돼야 되잖아 감겼을 때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요 방향, 요 방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아래로, 여기는 위로 흘러서 뱅글뱅글 돌게 되더라 뱅글 돈 게 아니라 이렇게 흐를 때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 자 그래서 이러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을 해서 쓰이는 물품들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 자, EX 전자기 유도현상을 이용한 건 마이크가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 그리고 발전기 기가 있어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교통카드 있잖아 교통카드 교통카드 같은 경우도 어떤 원리에 의해서 삑 학생입니다 이게 나올까요? 교통카드 내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반도체 칩이 들어있어요 이 반도체 칩이 이제 가까이 가면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여기 있는 정보가 읽혀지는 거. 이 교통카드 뒤에 보이는 반도체 칩이 들어있고 이 안에는 뭐 민생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들어있기 때문에 뭐 이름, 강민승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생년월일을 넣어놓잖아요. 생년월일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잔여 금액 같은 이런 금융 기록들만 다 들어있습니다. 알겠죠? 네. 이런 걸 이제 교통카드 교통카드 등이 이제 이러한 유도 전류를 이용을 한 거다. 알겠지요?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자이로 드롭의 제동 장치 붕 떨어지는데 이제 얘가 떨어지다가 이제 멈추잖아. 멈추는 것도 이제 유도 전류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뭐 있냐 인버터라고 하는 거지. 인버터 인버터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가스레인지 말고 전기레인지 있잖아. 밑에 우리 빨간 불 나와가지고 익히는 거 유리판으로 되어 있고 본 적이 없구나. 인덕션 레인지라고 가스 이거 버너 다음 세대로 나온 건데 이거 밑에 이제 빨간 불 나와요. 이 빨간 불이 뭐 하는 거냐면 유도 전류 흘려줘. 그러면 얘가 불이 나온 게 아니라 이 그릇 있잖아. 그릇에 자기장 흘려줘서 그릇 자체를 익혀버리는 거야. 그릇 자체에 열을 가해요. 전류를 흘려줘서 열을 가는 거야. 저항을 이용해서 열을 가해주면 이제 음식이 이 냄비의 열에 의해서 익는 과정이지. 전자레인지도 어떠냐면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물분자를 진동을 시켜. 전자레인지 물분자를 진동시켜가지고 익게 만드는 거거든. 열과 우리 생활을 보면 이제 진동수가 커지고 움직임이 커지면 열이 올라가잖아. 에너지가 커지니까. 그런 원리들이지. 그래서 인덕션 레인지 같은 경우는 아무 그릇이나 쓸 수가 없어. 정해진 그릇만 써야 돼. 안 그럼 인덕션이 안 돌아가. 뭐 삑삑 하면서 뭐 뭐더라 뭐에 맞지 않는 용기를 사용하신다고 그런 경고문 같은 거 떠요. 유도전류 알겠나요? 네. 갑자기 배고팠어. 여기가 어려운 게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유도 전류가 진짜죠. 이게 이해하기가 좀 약간 애매한 감이 좀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얘를 이해하면 좀 더 편하게 다가오는 게 또 유도 전류이기도 해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차근차근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50분을 약속했는데 52분이 되었어. 미안합니다. 더 일찍 끝내주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모르지 뭔지 알아? 어디서 하는 거? 고승덕 아저씨. 아 달랭이.